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쥐키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전주와 간주는 동일하기 때문에 전주 하나만 연습하셔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첫 마디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 코드에서 솔, 레, 시라, 도, 시, 시라, 솔, 라, 솔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첫 마디 G 코드에서 그림 6번하고 솔, 멜로디를 쳐도 되니까 3번 줄, 여기를 6, 3, 도, 사, 3, 4, 2, 4, 그리고 레시는 개방현 4번, 2번. 레시 이렇게 되죠. 6, 3, 도, 사, 3, 4, 2, 4, 레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A마이너에서 라, 도, 시, 시라 이렇게 D 코드로 넘어가는데, A마이너 근음 5번하고 라, 여기 3번 줄이죠. 5, 3, 동, 사, 3, 4. 붙임줄 연결된 부분을 이제 D 코드를 잡아주면서 4번 줄 한번 더 쳐주는 거예요. A마이너에서 5, 3, 동, 사, 3, 4, 4. 그 다음에 도, 시, 시라. 도, 시, 시라는 2번 줄. 도, 시, 시라. 16분 음표인데, 여기에 이제 도가 8분 음표랑 16분 음표 연결되어 있어서 도, 시, 시라 이렇게 되죠. 2번 도, 검지 띄워주고 시, 시라 3번 줄. 그두 마디를 연결을 보여드리면 솔, 사, 3, 4, 2, 4, 4, 2, 5, 3, 동. 도, 시, 시라 그다음 세 번째 마디 E마이너에서 솔라 솔 솔레 도 해서 가는데 E마이너 근음 6번하고 솔. 근데 여기가 16분 음표라 여기 6, 3 동시 쳐주고 새끼로 나를 해머링으로 해주는 거예요. 솔라 먼저 치고 새끼로 갖다 붙이는 거죠. 솔라 그다음에 솔을 점 2분 음표 길이만큼을 쳐주는 거라 얘를 5번 8분 음표로 쪼개면 5번이 되죠. 그래서 솔라 치고 다시 새끼를 떼어준 상태에서 솔, 사, 이, 사, 삼. 솔라, 그 다음에 새끼 떼어주고 솔, 사. 그 다음에 솔레도 할 때는 3번. 솔레는 3 플러스 2번 줄이죠. 솔레. 그리고 네 번째 마디, 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마디, 솔라, 솔. 솔레 이렇게 되죠. 네 번째 마디는 도 해서 도, 미, 파, 파, 솔 이렇게 가는데 도를 쳐줘야 되니까 근음 5번하고 여기 멜로디는 도 2번 줄. 5, 2, 동, 사, 3, 4, 2, 4. 그 다음에 미, 파, 파, 솔은 여기 4번 줄 미가 눌러져 있죠. 미, 파, 파는 여기 이제 G키이기 때문에 파샵을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 파가 아닌 4 플랫 4번 줄. 그래서 미, 파, 파, 솔. 솔은 개방현 3번이니까 C코드에서 미, 파, 파, 솔. 되죠.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E마이너에서 솔라, 솔. 솔레, 도. 미, 파, 파, 솔. 미, 파, 파, 솔. 그첫 번째, 그네 마디를 천천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솔, 레, 시, 라, 도, 시, 시라, 솔, 라, 솔, 솔레, 도, 미, 파, 파, 솔. 그리고 다섯 번째 마디, D 코드에서 솔, 라, 라, 시, 레 해서 A마이너 넘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솔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검지를 떼어준 상태에서 D 코드 근음 4번하고 솔을 같이 쳐준 거 4번, 3번을 동시에 쳐서 솔라 해머링으로 솔라 4번, 3번을 먼저 치고 라를 검지를 붙여서 솔을 내준 거죠. 솔라 한 다음에 그 라를 또점 2분 음표 길이만큼 솔라 그 다음에 라, 사, 삼, 사, 삼. 나머지는 이제 박자 길이만큼을 그냥 채워주는 거예요. 솔랄라 시레. 그 다음은 2번 줄 개방현 시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 A마이너로 가서 시랄라솔라라솔솔파솔 이렇게 되는데 A마이너를 여기 5플랫으로 올라와서 근음은 5번 줄, 여기 라, 개방현 라를 써주시면 되고 멜로디가 시를 쳐줘야 돼요. 시는 7플랫에 여기 1번 줄이 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잡고 근음하고 1번 줄을 같이 쳐주는 거 5번 1번 시, 그 다음에 약지를 떼어주면 라죠. 여기가 시랄라, 그 다음에 솔샵 한 플랫 내려와서 시랄라 솔 이렇게가 A마이너예요. 그 다음에 라라솔솔파 거기까지가 D코드로 바뀌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근음을 4번 줄 레를 써주시면 돼요. 라, 그 다음에 라솔솔파 이렇게 되죠. 여기서 라 근음 4번 1번 동쳐주고 라 라 솔 솔 파 그 다음에 솔 솔 할 때 여기가 이제 또 E마이너로 코드가 바뀌죠. 그러면 근음을 또 6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미 솔 이렇게 솔 그 다음에 시 개반 솔 시 그 다음에 7번째 마디 C코드로 넘어가거든요. 일단 다섯, 여섯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D코드에서 솔랄라 시레 5플랫에 올라가서 시랄라 솔 D코드로 라 라 솔 솔 파 솔을 E마이너로 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C코드에서 솔 파 파 미 D코드 미렐레 도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는 이제 솔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솔하고 근음은 5번 줄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두 개만. 그 다음에 5번 1번 동시 솔 솔 파 파 이렇게 솔 파 파 2번 파샵이죠. 솔 파 파 미 그 다음에 미렐레 도는 D 코드에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음을 4번 줄로 미, 렐레, 도 그 다음에 G코드로 바뀌어서 근음은 이제 6번을 눌러주셔야 되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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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렇게 미, D코드에서 미, 렐레, 도 그 다음에 G코드로 도, 시 6이 동시 쳐주고 도, 시 3번 나머지 박자는 시 그 다음에 D코드로 바뀌어서 도시랑 4번 2번 D코드의 근음 4번하고 도 멜로디 2번 도시랑 G코드 마지막 이제 8번째 마디가 G코드로 가서 솔라솔 해서 되는데 여기는 앞에 이제 했던 것처럼 6번 근음 6번하고 솔 솔라솔 63 동시 쳐주고 솔 솔라 다시 띄워준 다음에 솔 4 2 4 3 4 솔라 솔 칠 때 3 4 2 4 3 4 이렇게 그 7, 8번째 마디를 다시 붙여 보여드리면 C코드에서 두 개만 잡고 5번 1번 줄만 잡은 상태에서 5일 동시 쳐주고 솔 파, 미, 그 다음에 D 코드, 근음 4번하고 미, 4번, 1번 동시, 미, 렐레, 도, G 코드로 바뀌어서 근음 6번하고 도, 시, 다시 D 코드, 도, 시라, 사이 동시 쳐주고 도, 시라, G 코드로 가서 마지막 여덟 번째 마디에요. 솔라 솔 그리고 노래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맨 마지막 시라 솔 하는 부분은 6번 2번 G코드 그림 6번하고 시 멜로디 2번 시라 6이 동시 쳐주고 시라는 해머링으로 시라 그 다음에 솔에서 3 4 2 4 4 다섯 번째 마디부터 노래 시작 전까지 천천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D 코드에서 솔랄라 여기가 4 3 동쳐주고 솔랄라 4 4
3, 4, 3, 시, 레, 시, 랄, 라, 솔, G 코드, 라, 라, 솔, 솔, 파, 솔, E 마이너, 솔, 시, 솔, 파, 파, 미, 다시 천천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 레, 시, 라, 도, 시, 시, 라, 솔, 라, 솔, 솔, 레, 도, 미, 파, 파, 솔, 솔, 라, 라, 시, 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